아, 자, 오늘은 2019년 6월 6일 현충일 목요일 우리 회원들과 함께 북한산 방학능선길을 돌아왔습니다. 지금 이곳은 원통사입니다. 지금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절이 풍광이 굉장히 좋은데 공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건축자재들로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네, 별로 풍경은 좋지가 않습니다. 네, 지금 저쪽으로 가서 한번 높은 바위를 보겠습니다. 네, 이 바위 좀 멋있죠? 이 바위 이름은 우이암이라고 합니다. 네, 우이암이라고 하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저 밑에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. 자, 가보면 여기다 올려라. 자, 이쪽은 서울시가 추천한 걷기 좋은 서울길 10선 중에 첫 번째 길입니다. 북한산 방학능선길이고요. 북한산 방학능선길은 북한산 둘레길 19구간, 방학동길과 북한산 둘레길 20구간, 왕실묘역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숲길로서 경사가 급하지 않고 길도 잘 닦여져 있어서 북한산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. 아무런 근심 없다는 무수골 숲길을 걷다 보면 북한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뛰어난 경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. 자, 특히 우이암 아래 자리 잡은 신라 건축물 원통사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은 가히 경치가 일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날씨는 28도까지 올라가고요. 오늘 밤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약간 장마철 같은 습한 기운이 느껴져서 좀 후덥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뭐 햇볕이 쨍쨍 내려쬐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둘레길 걷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오고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원통사에서 바라본 길 이름은 북한산 방학능선길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아, 제 얼굴 한번 비춰볼까요? 잠깐만요. 아, 이거 누가 해주셨, 잠깐만요. 가보겠습니다. 부동산한 거야. 나는 안 될 것 같지만, 만호하고 같이 내려오는 애들은 만호라고. 응. 언니, 언니가 저를 조금만 비춰줘봐. 저를 비춰줘, 언니? 응. 네, 이상 리포터 이성이었습니다. 끝! 앙!